네,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일 아홉 번째 하나님의 시간표로 제목을 가지고 나갑니다. 8강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었죠. 네, 오늘은 하나님의 시간표.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과 하나님의 시간표는 따로 뗄수 없죠. 하나라고 봐야 되죠. 성령의 역사하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어디부터 시작됐죠? 하나님의 창조부터 시작됐죠. 그리고 이 창조에는 반드시 끝을 갖고 있어요. 이 세상 모든 만물, 모든 인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자, 근데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있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 속에서 알지 못하니까 그 과거에 잡혀 살고 또 현재에 묶이고 또 미래를 두려워하는 그런 삶 속에서 살고 있죠. 그런데요, 이런 그 속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지금 그 미래를 향해서 밤낮없이 질주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AI 시대, 즉 인공지능 시대요. 이게 한때 그 이세돌과 알파고의 그 바둑 대결로 굉장히 뜨거운 적이 있었죠. 지금 이그 인공지능 이것이 발전이 돼가지고 지금 최근에 그 유튜브에 보면 많이 지금 얘기를 많이 떠들고 있는 것이 챗 GPT라는 거에 있어요. 요거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대화용 인공지능이에요. 그러니까 로봇가 이제 사람과 말을 할수 있다는 거죠. 대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보니까 지금 이 인공지능이요, 대화형 인공지능이 지금 이 경제 부분에도요, 굉장히 영향을 주고 있어요. 앞으로 그렇게 또 전망을 크게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말하자면,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이챗 GPT한테 물어보면요, 어디 어디에 하라고 가르쳐 줘요. 또, 이 게임 개발. 사람들이 이 게임 개발하느라고 굉장히 전무하고 있죠. 근데 이챗 GPT가 게임 개발하는데도 굉장히 더 잘해요. 지금 그런 상황이고, 뭐 PPT를 만드는 것도 그 쉬운 일이고, 하다못해 로고까지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할 일이 점점 없어지고 있죠. 또이 경제뿐만이 아니고요, 뭐 예능 부분에도요. 난이 얘기 듣고 참 놀랐어요. 자, 지금 그 거대 AI 모델을 이용해가지고 실질적인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그 서비스 기업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한번 시험 삼아 뭘 했냐면요. 그림 대전에 출품을 했어요. 챗 GPT가 그린 걸로. 대상을 받았대요. 지금 예능 부분에도 이제 로봇 시대가 일어났어요. 자, 이뿐만이 아니고 그 그림의 대상도 받고, 어떤 빵에 대한 요구를 했어요. 어떤 빵을 좀 이렇게 사진을 달라 했더니 수십 장이 나오더래요. 근데 거기서 한 가지 빵 사진을 마음에 드는 걸 지적해가지고, 근데 그것도 조금 불만족스러워. 그래서 이 빵에 대한 요구를 좀 일반적이지 않게, 말해서 예를 들자면 햄버거라고 치죠. 그럼 햄버거를 일반적인 그 사진 말고 조금 더 다양한 모양의 햄버거를 한번 욕을 하고, 또 거기에 그 맛있어 보이게, 또 따뜻해 보이게, 이런 것을 요구했더니, 그 사진 한 가지가 네 장의 모양으로 다양하게 나왔어요. 그런 걸 보면서 실제 이 사람이 그거를 요구하는 대로 콕콕 눌러서 하는데 30초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 빵에 대한 요구하는 대로 다양한 사진이 나오는 거 보고, 정말 지금 굉장히 무서운 세상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이 변호사들도요. 이 변호사가 일을 맡았을 때 예를 들어서 이혼 그 변호를 맡았다 했을 때 이 변호사들이 주로 그 법률을 그 법전을 보죠. 뭐 몇 항 몇 항에 뭐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찾잖아요. 이거를 변호사들이 직접 찾지 않아요. 이거 일하는 사람들 그 밑에 사람들 그 시키죠. 근데 그 밑에 사람들도 이제 필요가 없어요. 챗GPT가 30초 내로 다 뽑아내요. 그러니까 서류 정리까지 다 해준다는 거죠. 또 이뿐만 아니고요. 의료 부분에서도 지금 이것은 일반 사람이 시험해 본 게 아니고요. 이거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시험을 해본 거예요. 그 폐암에 걸린 사람 사진을 1000장 그리고 코로나 걸린 사람의 사진을 1000장을 입력시켜 놓고 자기 사진을 놓으니까 지금 그 사람의 폐 상태가 어떻다는 그 진단이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챗GPT도 이제 병원에서도 이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 그 중에 그 전문가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쓰던 일기를 그 입력을 시켰어요. 챗GPT에. 그 입력을 하니까 어렸을 때 그 사람의 그 상태 있죠. 어린 시절의 그 자아를 그대로 그 로봇이 그걸 읽어내고 그런 상태에서 대화를 하는 그런 경험을 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이걸 가지고 심리 상담 자료로도 사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자 문서도 작성을 해요. 무슨 문서냐? 논문, 또 레포트, 뭐 사무에서도 굉장히 문서들이 많이 다양하게 필요하죠. 이런 것들을 그냥 뭐 사람을 쓰지 않고도 몇 초 안에 다 이것들이 뽑아져 나오는 거 보고 지금 어떤 분은 그 논문 검사를 하는데 이게 사람이 썼는지 이 GPT가 썼는지 그거를 또 논문을 입력시켜서 물어보니까 이 챗GPT가 말하기를 자기가 썼다고 대답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논문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죠. 자 그리고 어떤 유튜버가 요 사람이 이제 10만 이상이 조금 넘는 그런 그 유튜버예요. 요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자기 이름을 대면서 그 유튜버 이름을 대면서 이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해봐라 그랬더니 쭉 이 사람은 어떠고 저떠고 평가를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지금 이게 무슨 사건이냐. 옛날 사람들은요 우리가 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추구해 나갔어요. 근데 그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조금 똑똑한 사람들은 뭐냐면 미래를 좀 예측하면서 나갔죠.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 요 예측을 하면서 미래를 준비해 나간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그 열매를 가졌죠. 근데 이제는 이 AI 전문가들이 이미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게 뭐냐면 이미 그 미래가 시작됐어요. 미래를 가지고 지금 시간 차이를 가지고 지금 현재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이미 미래는 결정해놓고 오늘을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지금 세상을 바꾸고 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생각이 내 개인적으로 드냐면요. 지금 이 그 소수의 사람들은 이 AI 이 전문가들을 이런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지금 이 소수의 권력과 이 전문가들이 지금 그 로봇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결국 다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겠지만 지금 굉장히 지금 세상이 얼마나 달라지고 있고 발전해 나가는지 내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이 챗GPT는요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이 업데이트 하느라고 이 사람들은 어떤 노력을 하겠어요? 진짜 우리가 카톡만 보더라도요 조금 있으면 업데이트 하라고 계속 나와요. 컴퓨터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업데이트가 더 빨라요. 지금 4단계까지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얼마나 지금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퇴보되고 있다고 봐요. 기존 교회는 그나마 전도전도하는 이 전도 운동 속에 있는 그 답을 얻은 사람들은, 제자들은 멈춰져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우리는 정말 이 개인화로 인해서, 개인화 굉장히 중요해요. 이 개인화가 우리는 업데이트예요. 영적인 업데이트. 이거 안 하면요 우리는 사단에 100% 밥이 됩니다. 미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시간표, 뭐 사실 이거 하나님 시간표 다 알죠. 근데 한번 우리가 또 살펴보면서 중요한 건 우리의 시간표가 뭐냐라는 것에 대한 그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자, 구약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의 시간표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이 창조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창조를 했다는 것은 끝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만물을 창조하면서 창조를 왜 하셨을까? 거기에 우리는 초점을 둬야 돼요. 하나님이 왜 창조, 시간, 하나님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왜 창조를 시작했냐? 하나님 형상인 나 때문이에요. 하나님 형상인 여러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고 무소불능하세요. 근데 또 얘기하지만요, 진짜 혼자 영원히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자기 형상대로 짓고 자기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살자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힘과 영적인 가슴과 삶을 살아나가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 가치, 여기에 정체성이 이거 하나로 끝나야 된다고 먼저도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완벽한 작품이에요. 그리고 끝난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됐을 때 다시 주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죠. 구속의 시간표. 요 시간표대로 하나님은 지구를, 시간을, 공간을 활용해가면서 다 움직이고 계시고 계셨죠. 출애굽기 3장 18절.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면서 희생제들이라고 메시지를 줬죠. 또 포로됐을 때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한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기에 대한 초점을 계속 시대시대마다 사건마다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은 결국 자기 형상대로 지은 인간을 회복시키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거기에 전무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자, 이 일을 구체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아브람을 부르셨죠. 그리고 아브람한테 가나안 땅, 자손,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 머릿속에 뿌린내도록 주셨죠. 자, 이 땅에서 자손을 주는데 그 자손은 오실 메시아를 말하고 있어요. 자, 신약에 와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요, 때가 참에 그래요. 요 말을 봤을 때 어떻게 들립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있다. 구속사적 사건,
시간표는 반드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에요. 다른 때 역사고 다른 때 때를 가지고 있고 다른 때 초점을 두지 않아요. 아들에 대한 때, 여기에 하나님은 집중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을 증거하시는데 전무하셨죠. 또 오셨으면 뭐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7장 19절에서 30절에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래요. 여기서도 또 때라고 얘기하죠. 요한복음 2장에도 때란 얘기 하죠. 근데 그때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포도주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지금 내가 내 때가 아니다. 내가 포도주, 물이 포도주 되게, 포도주를 있게 하기 위해서 왔냐. 그 얘기했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5장에도 떡을 먹을 때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았다고 그 바리새인들이 왜 유대, 저기 그 장로들의 유전을 범죄하고 있냐. 손을 씻었냐, 안 씻었냐. 그거 가지고 잔소리했어요. 또 마태복음 18장에도요. 마태복음 18장, 19장이에요. 여기서도 쓸데없는 소리들을 했죠. 뭐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형제가 죄를 지면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뭐 이런 식의 쓸데없는 소리. 그때 예수님은 뭐냐? 때가 이르렀사오니 십자가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 그 때를 말씀하고 계시죠. 이거 외에는 딴소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때는 십자가에 이르시고 부활의 시간표를 갖고 계시죠. 그래서 사단 권세 완전히 꺾였어요. 지금도 반드시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지금 성령을 부어주시죠. 여기까지가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말세를 봐야 되죠. 이 말세는 바로 이 예수 이름 시대예요. 예수 이름으로 성령 보내주는 시대. 계속. 자, 그래서 예수 이름 가진 자, 전하는 자, 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계속 일어나고 있죠. 어떻게 일어나냐? 사도행전 2장에 다섯 가지 때가 나와요.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2장 5절에요. 그때, 요 때가 언제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 15 나라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지금 와서 모여있죠. 그 때. 또 2장 15절에도 때가 삼시니. 네 번째요. 2장 41절에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니까 이 날에. 또 2장 46절 47절이요. 날마다. 요게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때가 있고 그런 것들이 이 다섯 가지 시간표가 잘 나타나 있죠. 그래서 보세요. 이 시간에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신자고 그래야 성령 인도 받는 자고요. 그래야 제자예요. 왜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분명히 이렇게 있는데 그럼 우리의 시간표는 언제냐? 언제 우리가 이런 응답들을 받아 나가냐? 첫 번째, 순종할 때요. 자,
창세기 12장 아브람 부르셨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랬죠. 하나님이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표는 순종할 때 시작이 돼요. 자, 그래서 언약과 가나안 땅, 요게 머릿속에 딱 들어가는 것이 순종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롯을 데려나갔죠. 자, 근데 13장에 롯의 소유와 아브람의 소유가 많아지니까 그 종들이 다투는 걸 보고 아브람이 결단을 하죠. 그때 13장 14절에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이 말은 뭐냐면 불신앙을 버린 후에 이 말이에요. 그때 비로소 아브람에게 뭐라고 하시냐,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부터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를 거다. 네 자손이 티끌 같게 할 건데 이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세쓰시는데 네 자손도 그럴 거다. 티끌같이 많은 그런 응답을 줄 거다 하는데, 언제? 불신앙이 떠날 때. 그때가 우리의 시간표예요. 창세기 22장이요. 하나님이 시험하셨죠. 그때 이삭을 바치라고,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이 시험하셨을 때 이삭을 바쳤어요. 그걸 가지고 뭐라 하냐, 신앙 고백이라고 했죠.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이삭을 버리는 것은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그때 진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죠. 그때 하나님이 두 가지, 이 신앙 고백 속에 두 가지 그 응답을 주셨죠. 자, 14절에 여호와 이래. 자, 자식을 그 네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자, 이제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죠. 우리가 문제 속에서요 신앙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대로 믿으세요. 자, 그리고요 하나님이 이제 그 이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면서 여호와 이래 하시고, 17절에도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게 하는데 바다 모래같이 한다 그러죠. 그러면서 네 씨가 대적의 운을 얻으리라 그래요. 그 신앙 고백 속에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응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자, 그것이 우리의 시간표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시간표는 언제냐,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느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따라가는 게 신앙 고백이에요. 자, 그리고 따라만 가면 됩니까? 부활 메시지가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복음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은요, 만민에게 가라. 누가복음 24장 48절에는요, 증인이 되라 그죠. 너는 이 모든 일에 본대로 증인이 되라.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요, 어린 양을 먹여라. 여기에 초점을 둔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 즉 우리의 시간표가 됩니다. 또 우리의 시간표를 더 정확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요, 초대교회의 언약을 잡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현재 살고 있지만 과거 문제가 끝났고
현재 진행형으로 미래 응답을 받을 그런 언약입니다. 지금 그 챗GPT라는 그 알파고 저기 그 인공지능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려는 사람들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미래가 정해진 그 미래를 가지고 지금 살아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시작과 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들이에요. 미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미래를 가지고 사는 우리가 지금 현재 문제, 그리고 미래가 막막하고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살고, 그거는 신앙인이 아니에요. 잘못된 신앙이죠.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 강조하는 것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교회가 생겼는데 어땠을 때 교회가 생겼냐 말이죠. 어땠을 때입니까? 교회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교회가 되는 것이 뭐냐면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이에요. 요 내용이 없이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요 내용을 가진 것이 바로 진짜 참 교회죠. 뭡니까? 그리스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 1장 8절에 땅끝 전도, 그리고요 네 번째 다시 재림주로 오신다 했잖아요. 11절에 이 재림주는요 이제 심판주예요.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했어요. 14절에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럼 뭐죠? 전혀 요 전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이하여 이 말은 신앙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신앙이 하나예요. 다른 신앙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신앙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래요. 근데 여기에 뭐냐면 120명이 모였다고 했죠. 요 120명이란 숫자는요, 히브리인들이 공동체를 결성할 때 최소 기초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업체가 120명이 모였다 하면은 이거는 공동체라고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공동체로서 결성이 된 그 증거가 되는 게 바로 120명이란 숫자예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교회가 시작된 거죠. 진짜 교회는요, 그 성령이 이제 마지막 그 구원 사역에서 계시의 완성, 또 응답의 완성, 모든 완성을 가진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2장이죠. 마가다락방 임한 성령, 그 성령이 임했을 때 비로소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겉으로 볼 때는 이제 120명이 모임으로 인해서 교회가 결성됐다고 바깥 사람들이 볼 때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120명이라는 숫자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동안에 종교 다 끝났고 성막시대 다 끝났죠. 진짜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이 다섯 가지 열매 시간표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도행전의 2장의 다섯 가지 열매 시간표, 우리가 이 시간표가 없으면요, 우리는 신자라고 할 수가 없고요, 또 미래를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땅끝까지 갈 수도 없어요. 자, 그래서 2장 1절에서 4절에요. 오순절 날이라는 이 충만 시간표가 와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그 신비적으로 감정으로 잘못 이해할까봐 이제 확신을 우리는 충만이라고 말하는 게 올바른 말이에요. 어떤 확신이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땅끝저도 재림주로 오신다는 이 확신이요. 이 확신만큼 성령 충만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한테 2장 5절에 그
그때 15 사람들이 오죠. 전도 문이 예비돼 있었고 또 열리고 성령은 왜 역사냐? 전도의 방향을 보고 역사했다고 해도 돼요. 자, 근데 이 전도의 문 속에는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전도 시간표는 개인화가 됐을 때, 그 전도 시간표가 되죠. 할 말이 있어야 전도 시간표가 와요. 그러니까 당연히 개인화가 됐을 때죠. 근데 개인화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뭐, 개인화를 만약 예를 들어서 1년 했다, 3년 했다, 5년 했다, 개인화된 그 영적인 상태의 힘이 다르겠죠. 근데 그거를 제가 지금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적용되고 말아야 된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요. 결론적으로 분명히 우리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개인화를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충격적인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한 3주 전인가 지금 그 어떤 분에게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한 열흘 만에 또 어머니도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가 그 진짜 이 충격이 되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죽었을 땐 별로 인식을 못 해요. 근데 가족 중에 그것도 나를 낳은 부모가 돌아가셨다 했을 때는 정말 충격스럽죠. 자, 이 충격을 받았을 때, 어떻겠어요? 저는 좀 그래요. 그 정신 상태도 멍해질 거고 모든 것이 멈춰진 상태가 되지 않을까. 혼미하고 이제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잡히고 굉장히 이런 상태 속에 들어갔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럴 때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죠. 말씀도 안 들리겠죠. 자, 이런 상태에 본인이 그동안에 개인화하느라고 보금보금 전도전도 하면서 했는데 그럼 난 뭔가 내가 왜이 상태에 빠져 있을까? 이런 또 갈등 아닌 갈등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때 나는 결국 복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지금 제자가 아니구나. 이제 이렇게 또 생각을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요, 개인화를 하고 있는 진행 중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고 지금 그 이런 충격 충분히 있을 수가 있죠. 정신이 멈춰질 수도 있고요, 기도가 안될 수도 있고 말씀이 잡히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개인화를 진행하고 있다면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그냥 아픔은 아픈 대로, 슬픔은 슬픈 대로 그냥 있으면 돼요. 그리고 시간 지나 보세요. 시간 지나 보면요, 개인화가 된 것만큼 현장을 가게 돼 있습니다. 개인화가 된 만큼 복음 전하게 돼 있어요. 자기 자신이 그런 진단이 나왔다면 내가 아프고 고통스럽고 슬퍼도 내가 현장에 갈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은 내가 제자인가? 내가 복음이 있는가? 이런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문제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건 복음 전하는 거다라는 구분을 하시라는 거예요. 충격 올 수도 있어요. 또 경제 파탄으로 지난주인가 언제 말씀드렸죠? 경제 갑자기 이 파탄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굉장히 충격받은 그런 사람 있고 실언증 말도 하기 싫어지고 대인기피증도 생기고 우울증에다가 뭐 여러 가지 문제에 지금 빠져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심각하긴 심각해요. 왜냐? 개인화 안 하고 있었어요. 전도전도 훈련 오래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실어증과 우울증 이렇게 잡혔다는 것은 실패했다는 거죠. 영적인 실패. 회복되기가 과연 될까? 그런 걱정이 됩니다. 또 이혼요. 배우자가 믿었던 남편, 믿었던 아내가 이제 그 외도를 통해서 또 이거 역시 또 충격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우리가 개인화가 어느 정도 되고 또 이런 아픔 속에서도 현장을 가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내가 가진 것만큼 말씀을 전할 수 있다면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아셔야 됩니다.
내가 제자냐, 내가 복음이 있냐 없냐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건 그겁니다. 자, 그래서 복음과 우리의 삶으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것들에 굳이 연결시킬 필요는 없다. 그러나 잡히면 잡힌다는 것은 그 영적 경제 파탄으로 영적 실패한 사람, 우울증 또 실언증 말하기 싫어하는 거, 실어증이죠. 그리고 또 뭐냐면 그 대인 기피증 이런데 지금 그 잡혀 있다면 그거는 지금 그 심각한 상태죠. 복음이 없다라고도 볼 수 있죠. 이 사람이 과연 구원을 받았는가까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결론이요. 결론은 그겁니다. 불변의 진리가 있어요. 절대 변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온다는 거야.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 사도행전의 2장에 전도의 문, 또 말씀 성취죠. 네 번째 제자죠. 다섯 번째 현장 정복이죠. 이 시간표는 반드시 옵니다. 이게 우리의 시간표예요. 자, 이 시간표 안 오면 우리는 뭐죠? 딴짓하고 있었다는 거죠. 또 이 시간표 안 오면요, 우리는 다른 응답 받고 있다는 거죠. 또 이 시간표 안 온다는 것은요, 우리는 실패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 그렇기 때문에 그날에, 오순절 날에, 그때, 또 때가 삼시니 이 날에 날마다 이거 하나님 시간표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세상도 날마다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개인화가 계속 업그레이드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만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과 후손이 또 내 옆에 있는 사람까지 다 실패의 길을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 시간표 속에서 사도행전의 2장이 정말 사실적인 응답으로 또 이렇게 각인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